아니 출발한 지 10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 보트를 타고 남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저한테 저런 좋은 보트를 빌려준다고 하시니 너무 날씨가 무섭습니다. 지금 바람 부는 게 태풍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요 안에 들어가서 자야 돼서 요 안에를 좀 정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사 후 보트 캠핑 준비 중입니다. 장박을 해야 돼서 차 위에다 텐트를 설치하려고 해요. 마트나 백화점을 가려면 텐트까지 설치 후에 2.1m를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슬림한 텐트를 설치를 해서 2.07m로 맞췄습니다. 이제 슬림하게 하려다 보니까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잘 설치가 되었네요. 제 차 브론코는 자동 세차장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매번 셀프 세차장을 이용 중인데요. 간만에 와이프를 부려먹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캠핑짐을 정리하고 2주 동안 먹고 야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리미리 집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먹으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죠?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남쪽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차에다가는 지금 캠핑 장비랑 낚시 장비를 다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보트가 있어야 돼서 보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보트를 끌고 남쪽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계속 좋지가 않아요. 이번 주 내내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낚시는 잘 못하고 아마 캠핑 위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날씨 좋을 때 있으니까 봐서 바닷가 앞에 좋으면 앞바다 나가서 뭐 가자미나 이런 어종들이 잡히면 좀 잡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출발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안 보이죠 지금. 짐이 하나 가득이에요. 위에는 낚싯대 이렇게 달려있고요. 와, 출발하자마자 그냥 비가 이렇게 오네요. 지금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낚시도 힘들지만 캠핑도 좀 우중 캠핑으로 어려운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출발한 지 10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야 우리 여행 괜찮을까? 안전벨트 아나 비 맞는 거 진짜 싫은디? 어때? 옷이랑 다 챙겨왔지 우리? 우비랑? 근데? 자, 보관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다 잠깐 세워놓을까요? 도박도 저기 있네? 와우! 제가 지금 2주 동안 제 보트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겨울이고 하니까 제 거는 이제 그 센터콘솔 타입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우스 타입이라 겨울 낚시는 이게 조금 더 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요거를 2주 동안 빌리기로 했습니다. 스핑스핑하네요. 원래는 제 보트를 타고 남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이 크기가 그래도 슬로프 이용하거나 트레일링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즈란 말이죠.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이 추운 겨울날 하우스에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때마침 저한테 저런 좋은 보트를 빌려준다고 하시니 이 보트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만 더 뒤로 조금 더 뒤 딱은 안 맞는다. 일단 더 뒤로 와봐. 조금 더 뒤. 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자기야 잠깐만. 네, 그 보트 작동법이나 이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제외가 아니다 보니까 뭐 각가지 조금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다 처음 써보는 것들이라 뭐 그렇게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또 재미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수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세우면 좋을까요? 여기 다 2칸짜리니까 2칸짜리고 휴게소는 저기 있고. 여수 내려가다가 일단 저녁도 안 먹고 해서요 여기 정한 알밤 휴게소에 왔습니다. 어? 왜? 어? 시동은 껐는데? 키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있죠. 어 꺼졌다. 자 여기서 저녁을 일단 좀 먹고 갈게요. 뭐 이런 거 먹을까? 비빔밥 된장찌개? 괜찮아? 유관계랑 우동 쪽에서 잔치국수 싫어? 괜찮아? 이렇게 먹을까?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밥 투하 넣어주세요. 지금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이제 밥 먹고 보트가 제대로 잘 달려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붐대가 상당히 길어요. 보세요. 보트는 지금 여기 있고 이 사이 거리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지금 저 연결 부위가 너무 길게 빠져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도 짐이 이것저것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무게가 엄청 아래로 무게중심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도 트레일러가 지금 쌍축에다가 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는 데는 큰 문제 없겠죠. 네, 불도 잘 들어오고 다 깨끗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달리다 보니까 저기가 그냥 저렇게 빠지네요. 어 뭐야 옆에 거는 떼고 달려야 되나봐요. 올라가서 떼야겠다. 저거는 여수에 도착했는데요. 저 뒤에 지금 돌산대교도 보입니다. 바람이 지금 엄청나요.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늘은 보트에서 1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다. 지금 한쪽 구탱이에다가 이렇게 보트랑 차랑 놨고요.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이 앞이 뭐가 뭔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대충 좀 보트에서 자고 아침 돼서 한 바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배들이 정박해 있네요. 여기 슬로프가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서. 오우, 날이 너무 안 좋아. 미쳤다. 미쳤다리. 오우. 아, 너무 날씨가 무섭습니다. 지금 바람 부는 게 태풍이 올 것 같아요. 아, 일단 저희는 요 안에 들어가서 자야 돼서 요 안에를 좀 정리를 해야죠. 자, 일단 잠자리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예정이라 일단 보트 낚시보다는 캠핑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운전을 6시간 넘게 했으니까 좀 라면이랑 맥주랑 시원하게 먹고 일찍 자야죠. 두 명 정도 누워 자기 뭐 나쁘지 않네. 전자레인지랑 다 있고 캠핑카 갖다고. 전자레인지도 있어? 응, 전자레인지랑 커피 포트도 있어. 냉장고도 있고. 아, 아침에 먹으려고. 짜잔. 오, 잘했네. 오빠 실핏추가 너무 좋고. 오케이, 고기 너무 많이 터졌다. 인버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어, 맥주부터 한 잔 먹자. 목마르다. 어, 배고프다. 배고프고 목마르네. 어, 저기 오늘 고생했어. 응. 한잔해. 짱. 아, 좋다. 소소한 행복이구만. 너무 좋아요. 드라마 한 편 때리면서. 어, 근데 여기서 멀긴 진짜 멀다. 그러니까.